11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When you heard of it, our hearts melted and everyone's courage failed because of you.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지금 라합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오직 한 분뿐이신 당신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Now then, please swear to me by the Lord that you will show kindness to my family, because I have shown kindness to you. Give me a sure sign. 라합이 또 여기에서 지금 거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도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인, 증표 여기 Give me a sure sign, sure sign 정확한 그런 증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That you will spare the lives of my father and mother, my brothers and sisters, and all who belong to them, and that you will save us from death. 그래서 spare 형용사로서 not used, needed. 그래서 주로 명사 앞에 쓰고 현재 쓰지 않아서 남는 여분의 예비용의 동사로서 쓸 때는 시간, 돈 등을 할애하다, 내어주다. 명사로서는 여분, 여벌, 예비품,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스페어라는 뜻이 잘하는 뜻이지요. 여기서 lives 하면 life의 복수가 되고요. 그래서 live가 지금 동사일 때 live로 발음이 됩니다. In a place. 특정 장소에서 살다, 거주하다, 지내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다, 동사로서 죽지 않고 살다, 생존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라이브로 발음이 될 때는 같은 live이지만 라이브, 형용사로서 이거는 not dead, 그래서 살아있는, 또한 형용사로서 생방송의 생중계의 부사로서 생방송, 생중계, 실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ive로 발음이 됩니다. That you will spare the lives of my father and mother, my brothers and sisters, and all who belong to them, and that you will save us from death. 여기 라합이 자기 부모와 형제까지도 모두 살려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지요.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our lives for your lives. The man assured her, if you don't tell what we are doing, we will treat you kindly and faithfully when the Lord gives us the land. 그래서 여기서 assured, 자신과 믿는, 형용사로서 확실한, 확실시 되는 그런 뜻입니다. Man assured her,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Our lives for your lives.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Our lives for your lives.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그래서 the man assured her. 그 사람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그 assured her. 라헬 그 prostitute인 그 라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다 차지해서 살을 때 그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였습니다. We will treat you kindly and faithfully when the Lord gives us the land.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에게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So she let them down by a rope through the window. For the house she lived in was part of the city wall. 그래서 she let them down by a rope through the window. For the house she lived in was part of the city wall. 그가 성벽의 벽의 그 부분 part of 성벽의 성벽 중에 거중에서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고 라합이 또한 가족과 그의 모든 형제 자매까지도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